없음에서 시작된 놀라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사까지 왔습니다. 12번째 사사 삼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사 세 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 25년이라 그랬죠. 7년, 10년, 8년, 25년 동안 신앙 없는 평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죠. 그게 계속 평탄할 리가 없죠.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또 사사기적인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이거 처음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목전에서 대놓고죠. 대놓고 뭐 숨김도 없이 부끄럼도 없이 뻔뻔스럽게 대놓고 범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항상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있었는데 여긴 부르짖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강력한 블레셋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압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데인데 크레타 섬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미케네 문명이라 그러죠. 미케네 문명이 있던 그리스 문명. 해적들이죠, 해적들. 이게 와가지고 얘네들이 원래 가고자 하는 데는 이집트, 애굽을 가고 싶은데 해적질 하려고. 애굽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 그게 이제 동부, 서부, 서쪽 해안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도시를 만들어서 있었죠. 그게 블레셋이고. 지금도 블레셋에서 이름 딴 게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블레셋의 땅. 그게 팔레스타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양민족이 대단히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해양민족이었기 때문에 철기를 갖고 있었고 또 문명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인격물이 많아가지고 문화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고 이들이 믿었던 신이 다곤 신입니다. 해양문화 믿는 신. 다곤은 그 머리는 사람이고 그 밑에는 하부는 생선이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인어라 그러는데 인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남자예요. 다곤신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인어가 여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곤이에요. 이렇게 위에는 남자, 밑에는 생선. 이게 다곤이라고 됐습니다. 예, 보기 싫습니다. 예. 이 다곤이 그 사무엘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뭐 언약궤 빼앗기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언약궤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곤이 이렇게 생긴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이 사사기에도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었는데 삼갈이 그 3장 31절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 쳐죽였다. 이제는 알겠죠. 블레셋이 얼마나 센 놈들인지. 아, 골리앗도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센 놈들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패주겠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기적이다. 뭐 그런 거예요. 블레셋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8대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죠. 그 10장 7절에 보니까 당시에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두 종류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암몬이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가했는데 아다시피 여러분 입다가 물리친 게 누구예요? 원래 길라 사람이니까 요단 동편의 사람이니까 암몬만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블레셋 물리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무슨 얘기죠? 블레셋은 여전히 강력했고 얘네들 거기 상주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있다 없다 그러거든요.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충분히 약탈 끝나면 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배 타고 들어가서 크레타섬 그런데 미케네 문명이라니까요. 거기 있다가 또 궁하면 와가지고 또 약탈해 가고 그런 해적 문화를 해적.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평탄함, 신앙 없는 평탄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강력한 대적, 제일 강력한 게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폭정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다. 그게 오늘 배경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압제를 당해도 그 난리였는데 40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 당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절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본다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뭐냐. 구원이 임하는데 어디에 구원이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없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없음. 그래서 이게 없음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노아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불임입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중요한 사람일수록 불임이 많죠. 임신하지 못하고 애 못 낳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이삭도 늦게까지 못 낳고. 이 불임이란 건 뭐예요?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절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한 이 고대 세계의 세팅 중에 하나가 불임이라고, 불임. 불임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 미래 없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거기다가 없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 그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 지도로 보면 왼쪽. 그래서 블레셋과 유다 사이,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었다고 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소라라는 게 여기에 단지파 있는 데거든요. 얘네 동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접경지대에 있었으니까 연약한 지파인데 가장 위험한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여기 너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라기스를 이동해가지고 거기를 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말하는 게 얘네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지멋대로 북쪽으로 간 거라고요. 근데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블레셋과 접경지대.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서 북쪽으로 옮겨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단지파예요. 약한 지파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소라라고 아까 봤죠. 블레셋 접경지대. 소라라는 이름 뜻이 비참하다예요. 어쩌면 이게 도시 이름이 또 비참하다야. 그죠? 소라가 비참하다예요. 비참하다. 비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세팅이라고. 이걸 잘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없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뭐예요? 일단 불임이고 불가능하고 미래가 없고 도시도 또 소라예요. 소라. 소라는 비참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뭐예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부족하고 또 뭐예요? 쫓겨나고 희망 없고 가난하고 뭐 이런 거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언제나. 구원의 시작은 그런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내 평생 이렇게 약할 데가 없고 이렇게 부족할 데가 없어. 기대하십시오.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쭉 보다가 센 놈한테 임하지 않아요. 가장 약한 놈한테 임하지. 내가 약한 놈이 된다는 게 사실은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약한 놈입니다. 부족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약하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실 기회라고. 팔복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복이 은혜잖아요. 은혜. 복이 임하는 게, 은혜가 임하는 게 어디서부터 임해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임해요?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이 세팅을 잊지 말라고. 이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없습니까? 없으면 구원이 임해요. 그리고 잠깐만 있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보내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에서 없음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구원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거기에 임하게 되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일부러 세팅을 그렸다 그랬죠. 그 예를 들어서 입산 같으면은 그 기억나나요? 30+30. 아들 딸인 것 같아요. 아들이 30이고 딸도 30이고 근데 전부 다 밖에서 뭐 배우자 구했다 뭐 그런 얘기 나와 기억나시죠? 많다잖아요. 어쨌든 30-30이니까 얼마나 떼거지로 많아. 그죠? 이게 뭐 작은 개척교회잖아. 60명이면.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압도는 손자 같죠. 아들이 30에, 아니 아들이 40인가?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이고 70이잖아요. 그 행정가로 다 보냈다는 건 뭐예요? 엄청 많다죠. 많다. 충분하다. 거기 임하지 않아요, 능력이. 근데 어디에 임해요? 세팅이라니까요. 불임이에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 이제 그것까지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늙은 만화, 그럼 참 좋을 건데.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근데 늙었단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늙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없은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불임이 꽤 오래됐을 거예요.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뭐 20대 부부를 뭐 불임이라 그러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가 구원이 시작되라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서 병들었을 때가 구원이 임할 때예요. 그죠? 파산했을 때가 구원이 임할 때라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관계가 다 깨졌을 때, 외로울 때가 그때가 구원이 임할 때라고요. 돌베개 베고 잘 때가 구원이 임할 때라고요. 그 약속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봅시다. 구원의 시작이 약할 때라는 거, 없을 때라는 거.
2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구원의 시작이 언제예요? 5절 보니까 그 약한 자들 없음 발견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그러죠. 그리고 언제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나시린, 이게 구별되라. 여기 보니까 엄마도 포도주 부정한 거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나시린은 아들이 아니라 엄마부터예요. 4절. 여기 엄마들 조심해요. 엄마들. 엄마들부터라고. 엄마들부터. 엄마들부터 나시린의 서약 지키고, 아들은 물론 나시린. 이게 구별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세 번 얘기하는데 여기 두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자에게 한번 얘기해 주고, 이 마노의 부인은, 아내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마노의 아내로 나와요. 무명으로 나와요. 그냥 마노의 아내.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두 번째. 또 뒤에 보면 남편이 자기가 직접 듣고 싶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또 한번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긴 거예요. 왜? 나시린으로 살라는 것을 세 번이나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반복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시린 얘기예요. 이게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얘기인데, 나시린은 어떤 인생이냐? 구별된 인생이에요. 나시린은 거룩한 인생이에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별됐다예요. 구별됐다. 그게 구별됨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나시린은 어떻게 살라고요?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손대지 말고, 먹지 말고, 머리카락 건드지 말고,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룩한 인생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인생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거룩이에요. 그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르게 살라는 거죠. 다르게. 그래서 변화를 받아. 이게 거룩이고 이게 구별됨. 구별됨하고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뭐냐? 신약에서는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뭐죠? 절제 반대말이 뭐예요? 본능대로지. 절제 하나면 어떻게 살죠? 본능대로. 본능대로 그러면 벌써 감이 딱 오죠? 종교심으로. 본능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데가 어디예요? 사사기예요.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가 뭐예요? 본능대로.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욕심은 취하는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절제는 뭐예요? 본능대로 사는 것을 깨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제는 말씀대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절제라고요.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도 절제가 들어가죠. 디모데후서 1장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 이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능력, 사랑, 절제잖아요. 절제하는 마음. 그 절제가 뭐예요? 그 두려움 반대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제는 말씀대로. 예,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번 설명해요. 독주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세상에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거죠. 술의 힘이 있다. 술의 힘은 뭐죠? 땅의 힘이에요. 땅의 힘. 술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내성적인 애들이 말 못할 때 술 퍼마시고 가면 뭐 여자한테 고백도 하고, 또 뭐 상관이 뭐 기분 나쁘게 할 때 항의도 못 하다가 술 마시면 또 항의도 하고. 그죠? 술의 힘이 있잖아요. 술의 힘. 막 두려운 것도 다 사라지고 용기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직장인들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다가 저녁에 술의 힘을 가지고 또 몸 풀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 안 그러라? 여러분 경험이 없죠, 우리는. 예, 잘 모르는가 본데 술의 힘이 분명히 있잖아요. 너무 추울 때는 뭐 술 마시면 따뜻해진다는 몸이. 그다음에 얼어 죽을 수도 있지만.
땅의 힘이에요. 땅의 힘. 이렇게 술이 강조하는 건 땅의 힘이에요. 여러분 술도 힘이 있어요. 술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뜻이에요? 술에도 힘이 있다는 거죠. 술의 힘으로 살지 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술의 힘으로 살지 말라. 땅의 힘으로 살지 말라. 하늘의 힘으로 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의 힘도 있지만 그보다 부작용 없는 엄청나게 강한 힘이 성령의 힘이라고. 그러고 사는 거죠. 물론 성령의 힘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겠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건 하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세속적인 것이니. 세상적인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이 정도면 되겠죠. 다르게 사는 게 뭐예요? 우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게 술 마시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이건 문화에 관한 얘기죠. 우리는 문화를 먹고 살잖아요. 문화를 먹고 살잖아요. 먹는 거. 말씀 먹고 살라 그예요. 체질을 바꾸라. 문화로 체험받지 말고 말씀으로 체험받으라.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딱 보면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이런 그 산업화된 문화가 있잖아요.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문화 있잖아요. 뭐 쇼핑 가고 세일하고 우리 문화 있잖아요. 그죠? 쿠팡 이츠 시키고 뭐 이런 거. 이거 우리 문화 아니에요, 문화. 그거 먹고 살잖아, 우리가 그걸로. 근데 그거 아니고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이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신명기 인용했던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르게 사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세상의 문화라는 떡으로 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이게 제일 맞는 얘기 같아요. 이 머리카락은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고린도전서 같으면. 자기 영광. 그러니까 이사야 6장 같은 데 보면 천사가 날개 6개가 있었잖아요. 두 개는 얼굴 가리고 영광 자기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두 개는 발 가리고 자기 더러움 가리고 두 개 갖고 날았죠. 그래서 우리 힘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 하고도 남는다고. 3분의 2는 자기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3분의 1은 회개하는데 나의 더러움을 가리는데 사용된다.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긴 머리카락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 고린도 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여자들한테 이렇게 머리 기르고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쓰라 그러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요. 11장 15절인데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긴 머리가 상징하는 건 뭐죠? 가리는 거라고, 가리는 거.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긴 머리를 가지고 가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가리는 것은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이 긴 머리카락으로 자기를 가리고 모든 영광을 남편에게. 이제 뭐 두 사람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런 설명이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거 지금 설명이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카락은 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에 표현해 하면 NIV시죠. Not I but Christ. 그렇게 사는 게 나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이는 뭐예요? 정리하면. 술 먹지 않는다. 술의 힘으로 살지 않고 땅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부정한 음식 먹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문화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먹고 산다. 머리카락은 뭐예요? 내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에서만 사는 인생이다. 그게 나실이네요. 세 가지. 이게 다르게 사는 거고 이게 절제죠. 이렇게 사면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이 절제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천사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하고 대화 나는 거 세 번 반복됐다 그랬죠. 아내에게 한 번, 아내가 남편에게 증거하는 거에서 두 번, 7자까지 나왔죠.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를 듣습니다. 또 한 번 들어요. 그 세 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절제가 힘이다. 거룩이 힘이다. 다르게 사는 게 힘이다. 그거 아니면 우리에게 전혀 힘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힘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보가 크리스찬들이 나 돈 많아 이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보가 나 권력 많아 이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이 나 뭐 외모가 뛰어나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우리 힘 아니에요. 그거 땅의 힘이지. 굳이 자랑한다 뭐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
그게 우리 힘이라고. 다른 거죠. 그게 절제예요, 절제. Not I, but Christ. 절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세 번째니까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예요? 거룩함이 중요하다.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 힘이다. 뭐 절제가 힘이다. 그 얘기를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놀라움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놀라움. 원더풀. 15절부터 25절까지 얘기입니다. 마누아가 이렇게 뭐 얘기해 주니까 이것도 환대죠. 환대. 환대할 때 항상 좋은 게 뭐예요? 창세기 18장 들었잖아요. 환대했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게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환대하면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주고 가요. 제발 그 박대하거나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환대하면 누구나 환대하면 하여튼 복임이에요. 복이. 환대했을 때 막 환대하잖아요. 그죠? 최고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염소 새끼 가지고 염소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염소 새끼 잡아서 드시오 그랬더니 안 먹고 간다 그러면서 번제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물어요. 원래 그 이렇게 자꾸 물으면 안 돼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내 이름은 김효자라. 김효자가 뭐예요? 영어로 wonderful. 감오죠. 예수님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그 성탄절마다 맨날 뭐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 메시아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이죠. 그 다섯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김효자라 wonderful,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에버레스팅 파더,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원더풀. 놀라움에 놀라움. 김효자라. 김효라 모사라. 김효. 김효. 예수님이 김효자래요. 김효자라. 구약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구약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들 준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하니라. 원더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름이 속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놀라움을 주시는 분. 여기 보세요. 이게 이 자체가 놀란 거 아니에요? 지금 마노아라 이름 뜻이 노아하고 이름이 똑같아. 평강이에요. 평강. 평화란 뜻이거든.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게 노아라는 이름하고 똑같다니까요. 마노아, 노아. 똑같은 이름이 돼요. 평강. 피스란 뜻이에요. 피스. 예수님도 피스잖아요. 그죠?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인데. 야, 피스야. 내가 피스의 왕이거든. 이제 그렇게 말했죠. 재밌죠. 나만 재밌나? 간둡시다. 하여튼 이 집안이 약한 존재예요. 단지파. 무능한 거예요. 불임. 불가능. 근데 거기 오셔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없음에 임하셔서 뭘 줘요? 원더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는 게 뭐예요? 원더풀이라고.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세련되게 맨날 주여 예수님 이래도 좋지만 가끔마다 몇 사람은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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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라고. 예. 그게 예수님이에요. 원더풀.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우리만 좀 특이하게 합시다. 만나면서 원더풀. 그죠? 원더풀. 그게 예수님 이름이라니까요. 그게 김효자라. 김효자라. 그 언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 원더풀이 언제 나타나요? 예배 드릴 때라 그러죠. 예배 드릴 때.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흔 마누아의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언제 이런 이적이 나타나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 드릴 때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막 죽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더풀 하게 된다고.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이 다 났습니다. 영적인 연약함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예수님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이름이 뭐예요? 원더풀이라고. 그래서 성도 입에서는 그냥 여기저기서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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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그게 예수님 이름이라고요. 그게 막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예배 드릴 때 막힌 것이 다 뚫려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더풀 한다고, 원더풀. 대적들이 무너지고 깨진 것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원더풀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예배 은혜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의 약함이죠. 마노아도 약했지만 여기 사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없음과 약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는 건 여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자가. 잘 모르세요. 여자분들 힘을 내세요. 잘 보세요. 그 아들 이름을 짓는 것 주로 유대인들은 누가 이름 지어요? 아버지가 이름 짓거든요. 여기 보니까 엄마가 지었대 이름을. 삼손이라고. 삼손이라는 이름 뜻이 태양이에요. 우리에게도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우리 태양이라는 게 이제 그만 부르자고. 삼손 이렇게 부르면 돼. 삼손. 삼손이 태양이라는 뜻이라니까. 태양.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름을 개명해서 영어로는 태양 그러면 썬 그러지 말고 삼손 그러면 돼. 삼손. 네, 삼손. 삼손이라고요. 그 염소란 이름의 뜻이 야엘이 있었죠. 야엘이 시스라 관자놀이에 이렇게 말뚝 박아 죽이는 거 나오죠. 여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드보라도 여자고 야엘도 여자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레 그 나쁜 놈 그 뭐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 망대에서 이렇게 맷돌 윗짝 던져서 골 깨부셔서 죽인 것도 여자. 마노아의 아내도 여자.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사사기에서 약함의 특징 중에 마노아도 약하지만 단지파 약한 자지만 좀 더 약해 보이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없음, 없고 없고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감 잡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능력임해요? 나다이. 나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장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종대는 겸손함이 임하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 읽고 마칩시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 보면 여자가 훨씬 똑똑한 걸로 나오죠. 남자는 쫄아가지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봤으니까 죽을 거야 그랬더니 여자의 촉이 무섭지요. 아닌데 그렇죠. 아 죽이려고 그랬으면 옛날에 죽였지. 번제와 소제를 받았잖아. 안 죽어. 예수님은 구원자지 우리 죽이는 분 아니야. 뭐 이런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모든 일을 이거 지금 막 불꽃 가운데 막 올라가고 하는 거 이런 걸 보였겠냐? 죽을 거면 살려 주려니까 보여 줬지. 여자의 촉이 무서워요. 그죠? 이런 말씀 그리고 말씀도 안 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뭐 인건비들에게 뭐 하러 그런 말을 했겠니? 우리 쓰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그죠?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들은 이게 탁월해. 지금 사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마노아도 약하지만 더 약한 아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붙들어야 되죠. 약함이 우리 인생의 핸디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빈자리에 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